4차로로 개설 공사가 계획됐지만 30년째 2차로에 머물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아산 원도심 온양대로 3-1호 구간인데요. 상습 정체 발생과 도시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산시가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간 전체를 한 번에 확장하지 않고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아산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사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4차로 확장 개설 공사가 계획됐지만 30년째 2차로에 머물고 있는 온양대로 3-1호 563m 구간. 병목 현상으로 인해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산시가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가 지난 2020년 실시 설계를 추진한 결과 총 사업비는 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황. 결국 시는 내년 본 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1구간 74m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부분 공사 소식에 신속한 확장 공사를 호소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아산시의원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정호는 물론 재활병원과 경찰타운으로 이어지는 주축선인 만큼 앞으로 통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구인 5동, 그다음 6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특히 이번에 충청남도 재활병원이 용화동에 들어서고 또 이게 경찰병원을 가는 길목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한 맹희석 의원은 연도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까지 더 증가될 우려가 크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사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지방채 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 도를 한 번에 완공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아산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한편 24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운동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아산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